오늘 이제 잘만 들리시죠. 많이만 들리시죠. 궁궁 따고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맺는 거 궁궁 따고 궁 딱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궁궁 따고 궁 굴을 넣어보는 걸로 이제 나눠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 궁궁 따 궁궁 따 준비 시작. 3도 설장구 가락에서 이제 굿거리 제일 처음 부분이 이렇게 시작합니다. 지금 하셨던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있는 그 묵은 부분을 또 못 참는 경우가 좀 있어요.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잔가락을 넣는데 거기 이제 본가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제 중간에 연결되는 가락으로 나옵니다. 어려운 건 없어요. 거기를 채워 넣을 거냐 빌 거냐 그 차이입니다. 그래서 오늘 요거에 대한 어떤 그 변주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기다 가다 하고 채워 놓으시면 돼요. 하고 네, 기가 똑같은데 기는 꾸미움에서 할 때 기를 하고 그냥 제대로 그 박을 채워서 할 때는 다로 합니다. 자,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. 천천히 이렇게 그 다음에 나올 거는 이제 다다 말고 따따 하시면 됩니다. 두 가지, 그러니까 한 번, 제일 처음에 요 도입부분 하나만 아시면 두 개가 그냥 이렇게 저절로 들어오게 되는 거겠죠. 자, 오늘 궁기다, 다다 한번 해보겠습니다. 준비 시작!
그렇죠. 요걸로 칙칙한 다음에 그렇죠. 오늘 그렇죠. 힘을 조금 더 팔에 힘을 빼시면 좋겠어요. 다시요. 잠깐만요. 기다 다다 다가 지금 딱 기다 닥자가 불분명했어. 다시 그렇죠. 그렇죠. 한 번만 더. 그렇죠. 제니님. 네. 아, 다다. 다다. 그거는 그렇죠. 그게 아까 처음 하신 거는 딱딱. 그렇죠. 다다는 거의 뭐 안 놔두죠. 그죠? 찍는 정도. 그렇죠. 이거하고 하고 갑니다. 소리가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딱. 그렇죠. 서브님. 다시요. 그렇죠. 한 번만 더요. 됐어. 다시 해보겠습니다. 시작. 또 한 번. 또 한 번. 또 한 번. 또 한 번. 해보겠습니다. 궁궁 따고 궁궁 따고 궁궁 따고 궁기다. 다다 시작. 하셨는데 빠르다가 느려지니까 느린 거가 저 아주 적응하시기가 힘드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바꿨습니다. 이번 강좌부터는 느린 거를 해서 좀 힘드시더라도 느린 거를 잘 적응하시면 빠른 거는 오히려 더 빨리 받아들일 수가 있으실 것 같아서 일단 느린 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그러면 이제 북거리 주장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북거리 주장단 사물장단으로 제일 처음에 했던 우리 그 민장고랑 거의 비슷합니다. 뚜껑, 뚜껑, 따동, 반절로 나눌게요. 뚜껑, 따동, 준비 시작. 뚜껑, 따동, 뚜껑, 따동, 뚜껑, 따동, 뚜껑, 따동. 연습으로요. 다시 정, 딱, 동, 단. 두 중에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일단 요걸로 연습을 충분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 시작! 자, 민정거랑 거의 똑같습니다. 합이 다 동으로 바뀌는 것뿐이죠. 자, 근데 사물장구에서는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덩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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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덩닥. 다시요. 덩닥 덩닥 덩닥. 예, 해볼게요. 거기까지만. 다시 시작. 다다다만 틀죠. 다시 시작. 똥, 딱, 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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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다. 퉁이 아니라 뭐 퉁으로 하셔도 되는데 일단 네, 일체감을 하기 위해서 덩으로 다 통일을 했습니다. 다시 시작. 똥, 딱, 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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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다. 다다다. 네, 다시 시작.
아니에요. 한 장단을 매주려면 지금 하신 거 덩 따덩 따르덩 따덩 다다다고 덩 따덩 따르덩 따덩 하면은 그게 국거리 한 장단이 딱 맞는 겁니다. 그러니까 덩 딱 덩 다르까지는 똑같죠. 그 다음에 덩 따덩 따 예 덩 따덩 따 덩 따덩 기당만 시작 덩 따덩 다시 준비 천천히 시작. 기당으로 들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.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그냥 하나로 저희가 모았습니다. 잘하셨어요. 오늘 나가신 거 충분히 연습을 다음 시간에 또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장구소리가 너무 크니까 일단 입소리 장단 하시고 무릎으로 일단 자꾸 감각을 깨우셔야 돼요. 무릎으로 덩 기닥 덩 기닥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손으로 팔에 팔과 입하고 자꾸 이렇게 일치를 시키시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. 여기서 하고 집에 가서 한참 동안 있다가 동영상만 이렇게 보시고 오시면 잘 안 늘어요. 그러니까 보실 때도 장구 없으시면 자꾸 덩 따 덩 따 덩 따 덩 따 덩 기닥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손으로 팔로 움직이시면서 말씀으로 하셔야 이게 이제 빨리빨리 체화되는 첩경입니다. 이렇게 생각하시고요. 영상 많이 봐주시고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맛있는 거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자.